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밤에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인력관리학과 42기 임세택, 인력관리학과 42기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각 과정별 교우회장님의 인사 말씀 후에 바로 저녁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찬 후 7시 50분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16 노동대학원의 밤 전체 행사는 노동대학원과 각 과정별 총교우회가 주관하여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각 과정별 총교우회장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각 과정별 총교우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종덕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회 수석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서 오셔서 환영사를 해야 되는데 뭐 국적 일정상 여러 뭐 여러 교우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가 하는 거는 뭐 이 정도 제가 그 환영사를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지금 노동대학원이 1995년 시작하여 오늘 금년으로서 21년이 됐네요. 제가 6기니까 참 그때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도 참 감개무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우리 조대엽 원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난 10월 14일 날도 KU 노사정 포럼을 성대하게 치렀고 그날도 우리 교우님들, 어른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우리 저 조대엽 원장님의 탁월한 이 지도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어른님들 자체가 모두가 이렇게 합심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참 우리 어른님들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가뜩이나 오늘 그 저 환영사 짧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줄이고 줄여서 농축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짧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년 병신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인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모든 희망과 환희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고 잡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우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교우회장 김성래입니다.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드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올해 교우회장으로 취임하여 교우회를 재정비하고 교우님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몇 달 열심히 하면 보이는 성과가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대원의 밤 행사도 노동대학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 직원분들과 각 교우회 임원분들의 노고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참여 독려와 준비 과정, 무엇 하나 쉽게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교우회는 한두 사람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교우님들의 수많은 애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저와 임원진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교우회는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사말을 드리는 동안도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하니 깊어가는 겨울밤 함께 열심을 다해 공부하며 추억을 만들었던 교우님들과의 기억으로 더 많이 행복해지는 오늘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대원의 밤을 준비해 주신 조대호 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복지정책과정의 총교우회장을 맡고 있는 이길수라고 합니다. 저희 노동대학원의 밤과 제6회 노동문화상 시상식에 개최해 심서주신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조대 원장님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수님과 각 과정 교우님들도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는 고대인 스스로 자긍심을 키우는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식사를 하신 후 7시 50분부터 2016년 노동대학원의 밤 행사 및 제6회 노동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6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수식 제3대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희 제9대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순 노동법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현 노사관계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환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규 인력관리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덕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회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훈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23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균 정경대학장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 노동대학원의 밤 행사와 노동문화상 제6회 노동문화상 시상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노동대학원의 밤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문화상 시상을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오늘 연말 행사가 훨씬 더 뜻깊은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하게 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노동문제연구소 50년을 뿌리로 해서 지난 22년간 약 2,600여 명의 교우를 배출했습니다. 명실공히 노동 분야 최고의 전문 교육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노동대학원은 누가 보더라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대에 걸친 성각들이 우리 노동대학원을 탁월하게 이끌어 오셨고 노동대학원 가족들의 한결같은 애정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을요. 우리 노동대학원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 중흥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고 메워야 될 더 큰 공백들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도약하고 중흥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될 줄 압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왜 필요하고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세상과 시대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존재를 왜 요구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 없는 시대, 꿈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해야 할 일인가를 찾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청년층은 3포세대, 7포세대 헬조선을 외칩니다. 장년층은 자녀교육, 고용 불안, 조기 은퇴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심각한 고립감과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위협받는 노동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 희망 없는 시대의 현실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고단한 삶에 응축되어 있고 삶을 고단하게 하는 근원은 무엇보다 일과 고용과 노동이 불안한 데 있습니다. 노동사회가 불안하면 세상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동의 문제는 점점 더 절실한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언제나 시대의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아카데미즘이 살아있다면 세상을 이끌고 시대를 여는 지식과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학과, 수많은 교육과 연구의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야말로 오늘날 불안한 세상과 고단한 시대의 근본적 질서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특별합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은 학부 기반 없이 뚜렷한 자기 영역을 갖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노동 문제와 노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노동의 가치, 노사정의 협력적 가치가 사회의 기반이라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도 속에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노동대학원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노동대학원, 특별한 우리가 이제 시대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과 우리의 삶의 아픔, 시대의 고통과 세상의 불안이 바로 우리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의 진단과 처방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500여 교우 여러분, 바로 이곳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바로 우리가 시대의 의미를 하나하나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시대의 의미가 되고자 하고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노동대학원의 작년에는 노동문제연구소의 비전과 새로운 길들을 좀 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약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이 그동안 박사학위 과정이 없어서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갈증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대학원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이제부터 착실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정의 교우회 회장님들께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관심들을 모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한국 노동사회를 밝힌 노동문화상 수상자 여러분들을 모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식 3대 노동대학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행사에 참가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오후에 노동대학원에서 갑자기 축사를 해달라 하길래 아니 지금 초대 원장 김호준 교수 안 나오느냐 했더니 사정이 돼서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98년 11월에 노동대학 원장을 했습니다. 94년 11월에 그 김호진 원장이 노동대학원을 창립하고 95년 3월 달에 석사과정, 고위과정 이제 운영을 하고 임기 2년 두 텀을 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98년 11월에 원장될 때는 IMF가 계속이 되었고 또 이 노동대학원이 학조 이 강의실도 변변하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되자마자 목리를 부렸습니다. 내가 이런 원장 못하겠다고 보따리 진짜 쇼를 안 하고 싸가지고 집으로 와버렸는데 그때 김정배 총장이 국제대학원 새로 지으니까 그 하나 주겠다 하길래 원장실은 필요 없고 내가 계양대학 교도실을 쓸 테니까 원장실 대신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세미나실을 달라 했더니 아이고 또 주위에서 아이 너무 하자느냐 총장 방대준다면 뭐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제가 2007년 8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2014년 8월까지 노동대학원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노동대학원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뭐 어려운 일이라든지 문제가 뭐냐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이런 행사 같은 거는 사실상 뭐 학교 교회관 비용하고 도시락을 한다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연말에 막년회도 있고 날씨도 쌀쌀한데 이 총교회 또 고위과정 또 석사 적극 참여하고 이 준비를 한 우리 조 원장을 해서 실무진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노동대학원의 그 본질과 사명감 거기 같은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특수대학원이 고대뿐만 아니라 뭐 서울대 큰 대학에도 10여 개 이상이 다 있는데 이 유일하게 노동대학원은 안 두고 우리 고대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수하다면 특수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더 학부가 없습니다. 가칭 뭐 노동관계학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교수를 따로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가 전문 교수로 봐서는 노동법은 법과대학의 전통의 그 교수들이 많고 노동관계는 경제학의 노동관계 그 교수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노동경제학은 경제학과에 많고 노동복지 노동행정 그거 하면은 뭐 직접 간접 부전공 전공하면은 어디보다도 못지 않고 또 고려대학이 전통적으로 사용자 출신 고용 전문 경영자 소유 경영자 많고 또 고대의 저항적인 전통에서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20년 이상 노동대학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난 이 특징 있는 대학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대 전통하고 특히 노동대학원 노동 운동은 일맥상통을 하는데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이 거대한 조직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장이 됐을 때 무시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시험 제도는 그때 30명 한 학기에 뽑는데 노동관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뽑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명 중에 그래도 1년에 10명이라도 뽑고 10명이면 100명이 되지 않느냐. 주로 대상은 삼별노조의 국장급.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노동운동한다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 당했거나 뭐 퇴학을 당했거나 이랬는데 노사 문제도 특히 노동조합 쪽에서는 공부를 하고 뭘 하고 해야지 항상 우격다짐으로든지 주먹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해가지고 입시 제도를 바꾸었고 석사과정은 뭐 우리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습니다만은 고위과정하고 해서 상당히 그 이 고려대학이 원래 전통적인 노사가 강한 대학인데다가 그 20년 이상의 노동대학원 2,500 교우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 어떨 때는
노동정책이나 노사정위원회가 시원찮은 이해하는 게 시원찮아 보일 때는 차라리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이쪽에서 위원들 자발적으로 뽑아가지고 해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오히려 더 잘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노동대학원은 다른 대학원과 달라서 칼라가 분명하고 성격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단계라든지 장점은 있는데, 이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학과라고 학부에 없을 수가, 뭐 전문대학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학과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니까 역대 원장이 참 끌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많은 전공 관련 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조 당국이라든지 투쟁을 할 때는 쉽지도 않고, 그런 사정을 제가 원장을 해봤고 또 이 그 최근까지 주위에서 지켜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제가 원장할 때에 99년 5월에 처음으로 이 노동문화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6회인 거 보니까 중간에 아마 중지되고 끝까지 운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그저 이 훈장이나 받고 뭐라 받고 이제 이럴 정도의 조란한 것보다는 음지에서 고생하고 이런 사람 조용하게 우리가 상 수상자를 찾자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이럴 때는 근로기준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감독관 중에 훌륭한 사람 추천해달라 하고, 또 전화교환도 중에 최진청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노동문호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래 보니까 분야도 다양하고 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요란하지 않으면서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받는구나 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오늘 그 수상자 본인들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동대학원이 학교 안에서 특히 언더가 없기 때문에 전임 교수들 따로 뽑지 못한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그 이 특수대학원의 특수전문대학원의 교우회라든지 각 그 기별 회와 달라서 오늘 이 모임을 보니까, 제가 할 때는 최고 고위과정 그 모임을 했는데 테이블 세 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테이블은 20명 찾는데 한 테이블은 몇 명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세상이 참 격세지감이 나는구나 혼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모임 주선이나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록 학교 안에 행사하고 도시락으로 갖고 했지만은 이 정도로 모여주고 또 성황을 이루어서 준비하는 분들 또 참과 도와주신 분들 참 고맙고, 앞으로 이 노동대학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만 한국.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진 촬영 순서입니다. 내빈께서는 무대 위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